척추에 좋은 스트레칭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에게 면폭로나 아니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하는 데 스트레칭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저랑 같이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시작할 때 가볍게 종아리부터 먼저 시작할 텐데요. 가장 근육이 많은 부위에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뭔가 딱딱 걸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폼롤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건 뭐냐? 첫째는 아픈 거 찾기. 두 번째는 힘을 빼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왼쪽에서 뭔가 딱딱딱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때는 한쪽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차고 주시면 돼요. 한 30초 정도 해주신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도 별로 크게 아프지 않다, 뭐 자극이 별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 최대한 오금 가까이 폼롤러를 위치시킨 다음에 이게 뒤로 폼롤러가 밀려나가지 않게 꽉 잡고 있는 다음에 내 체중을 이용해서 가볍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짝 움직이면서 그 아픈 부위를 지그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cm 정도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다시 또 그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아프실 텐데 한 30초 이상 하시다 보면 금방 풀리실 거예요. 자. 주로 엉덩이 근육이랑 허리 근육들이 이제 약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아프게 되는 이제 근육인데 그 옆으로 이제 사이드로 서서 밑에 다리는 쭉 펴고 위에 다리는 무릎 앞에 위치시킨 다음에 가볍게 엉덩이를 들어서 밑에 다리 중간 정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되는데 정말 중둔근이라든가 허리 근육, 그러니까 둔부 근육들이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여기 아파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근육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 근육이 대신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굳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위치를 무릎을 살짝 안쪽으로 돌려면 굉장히 또 아프신 부위가 있고요. 반대로 위쪽으로 돌리게 되면 또 아픈 부위가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부위를 정확히 찾으셔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옆쪽을 했기 때문에 앞쪽 대체 직근 관련된 근육들을 또 자극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이때 허리가 움푹 패이거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허리를 이렇게 꺾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가 놀릴 수 있기 때문에 배꼽을 살짝 조인다는 기분과 관략근을 살짝 조이게 되면 허리가 살짝 이렇게 펴져요. 이 상태에서 어깨도 살짝 펴준다는 기분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자극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안쪽으로 돌렸다가 또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하면서 자극을 주시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동작을 한 동작당 한 30초 정도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일자월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이제 허벅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집에 보면은 긴 타월이 필요해요. 오늘 집에 보면 이런 긴 타월 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해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말아주신 다음에 바로 누우신 다음에 그때 중요한 건 고관절하고 무릎이 90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 앞꿈치에 정확히 위치하게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타이트하게 텐션을 유지하게 만든 다음 상태에서 중요한 거 무릎을 쭉 펴시는 거예요. 이때 무릎 펴는 당시에 이거 팔을 놓으시면 안 돼요. 계속 텐션을 계속 유지하게끔 유지한 다음에 무릎으로만 조절하세요. 아, 저도 많이 땡기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아, 너무 아프다. 그럼 살짝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그리고 좀 더 텐션을 원한다. 그럼 무릎 좀 더 펴주세요. 이때 더 많은 자극을 가한다고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기시게 되면 허리가 놀래가지고 나중에 허리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텐션은 이 무릎으로 조절하세요. 그리고 무릎의 방향은 내 코 방향으로, 너무 안쪽으로, 너무 바깥쪽으로 위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동작은 협착증이나 그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일자 허리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동작인데 잠깐 보실게요. 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허리랑 둔부에 있는 딱 그 경계선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살짝 잡아당긴 다음에 좌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신 다음에 허리 가까이 최대한 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일자 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극이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협착증이나 퇴행성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 다리는 무릎은 최대한 가까이 잡아당긴 다음에 반대쪽 다리는 쭉 펴면서 하게 되면 사타구니 안쪽이나 복부 안쪽이 뭔가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이제 장요근인데 그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도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당기신 다음에 쭉 펴시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일자 허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놀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등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등 쪽은 대부분 구부정한 형태라든가 뻣뻣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도 역시 잘 풀어주셔야 돼요. 등을 잘 안 풀어주게 되면 꼭 그거는 허리에 회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등도 신경 써서 아주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지에 지나가는 그 언저리에다가 이 폼롤러가 위치할 수 있게끔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목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엉덩이와 등이 일직선이 되게끔 위치시킨 다음에 가볍게, 그렇죠, 밀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고개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면은 균형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하고 등만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머리, 등, 골반까지 일직선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가깝게 했다면 좀 익숙해지면 좀 넓게, 그렇게 되면 전체가 좀 더 자극받을 수 있고 좀 더 어무르게 되면 척추 기립근 자체가 더 자극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극해 주셔도 돼요. 한 동작당 한 30초씩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바로 이제 TV 보는 자세로 바꾸시면 돼요. 그건 옆구리에다가 위치시키고 TV 보듯이 머리를 받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엉덩이와 등이 일직선 되게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정말 옆구리 쪽이 많이 뭉치신 분들은 이제 등이 구부정하거나 어깨가 말리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대고만 계셔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고만 계세요. 그것만은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고만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앞뒤로 점점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이 올 거예요. 앞뒤로 하다가 아, 정말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럼 그 아픈 부위를 지그시 누른 다음에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팔꿈치 떼고 엉덩이도 살짝 들어서 가볍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참고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팔꿈치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이런 식으로 좌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부분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같이 말리신 분들은 대부분 목, 어깨도 같이 굳은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목 뒤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후두통이라 하죠? 여기에 땡기신 분들 많은데 그와 같은 경우는 가볍게
베개 비듯이 그 아픈 부위를 정확히 대세요. 그런 다음에 좌우로 도리도리 하다 보면 굉장히 시원해요.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자극이 별로 안 온다 그러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따로 교육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자로 세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통수 부위가 이 모서리 부위에 딱 닿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더라도 모서리 부위가 이 뒤통수 부위가 딱 닿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안정적으로 짚으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너무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지그시 이렇게 자극을 계속 꺼내 주셔도 돼요. 그렇죠. 우리 몸들은 고무줄처럼 그렇게 확 늘어나는 조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30초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지그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근육 긴장성으로 인한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배워보셨는데요.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몸집이 하루하루 계속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폼롤러 이용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